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바로 아마존에 위치한 열대어 수출 업체입니다. 여기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아마존 물고기들이 많을 건데, 보통 우리가 수족관에서 입양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열대어, 아마존 열대어 물고기들이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수출 업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곳이라는 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크대요. 이야,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트럭도 엄청 많아요. 와우. Oh, hi. I'm Lu. I'm Sihua. She's the boss. Yeah, she's the boss. Thank you. 와, 여기 있는 거 다 봐도 된다고 여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beautiful boss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네요. 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엔젤피쉬입니다. 이거 아마 아마존 직접 현장에서 잡아오신 것 같고, 이 엔젤피쉬가 디스커스라는 물고기랑 같이 서식을 해서 같이 키울 수 있는 물고기들인데, 와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기 엔젤피쉬들이 많은데, 오. 오, 저기 플레코 있습니다. 플레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직원분들이 포장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플레코가 엄청 많은데 좀 작은 플레코들이 있어요. 와, 플레코 엄청 많아요. 아, 근처에서 채집하는 애들. 아, 진짜요? 네. 대박이다. 와, 대박. 저희가 먹은 고기인데. 우와, 우와, 탐바퀴, 탐바퀴라고 하는 물고기래요. 파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파코는 아니라고 하고요. 오, 오, 그리고 이거 청소물고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야, 매티니스처럼 생긴 애도 있고. 와, 얘도 채집한다고? 되게 형광색으로 굉장히 이쁘잖아요. 보통 네온 테트라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걸 자연에서 잡아왔다니. 이 네온 테트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너무 이뻐서, 와, 여기 또 다른 색깔의 네온 테트라가 있어요. 대박이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야생에서 잡아온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하나 보는 것 자체가 다 이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농도가 짙은 산소를 넣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있어도 끄떡없게끔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메기의 한 종류 같긴 한데 특이하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몰려 있어요. 저기 뒤에. 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낙엽 찢어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아, 표현이 좀 이상했나요? 여기는 코리드라스랑 네온 테트라가 전반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와,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 진짜 너무 많아. 근데 비슷한 종들이 많아서 좀 특이한 거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우와, 이야. 지금 여기에 탐바퀴라는 생물과 피라루크가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지금 밥 달라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는 건데 진짜 한국에 이만한 피라루크 없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 2m는 무조건 넘습니다. 피라루크가 붉은 물고기라는 뜻이잖아요. 저기 꼬리가 저렇게 붉은 색깔이 나와 있죠. 굉장히 발색이 이쁘게 잘 큰 것 같고. 저게 탐바퀴예요? 네, 탐바퀴인데 이게 한 30kg, 40kg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와, 진짜 크다. 네, 이게 아마존 강에서 가장 강한 물고기예요, 힘이. 아, 진짜요? 네, 낚시로 피라루크보다 힘이 더 세요. 피라루크보다 더 힘이 네, 세요? 네, 힘이 더 세요. 근데 두께가 엄청나요. 이안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안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안이 진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들어가니까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 가시나요? 오, 피라로쿠가 쳐다본다. 아, 도망가네. 얘네 좀 작은 한데, 얘 진짜 크거든요? 얘가 더 크고. 와, 간다, 간다. 이안! 이안, 간다! 아, 사람을 무서워해요, 우선은. 자, 저도 잠깐만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와, 진짜 크다. 보이세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라파이마. 와, 진짜 여러분, 물속 안에서 보는 피라루쿠의 그런 코스가 달랍니다. 달라요. 와, 한 바퀴도 엄청 큰데 견과류나 이런 거, 열매 이런 거 먹는 물고기거든요. 치악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빨이 자세히 보면 날카로워서 여러 마리가 저한테 왔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설마 날... 지금 전체적으로 저면여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호수로 공기 에어레이션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 또 열대어를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곳이 엄청나게 큰 규모가 여기서 더 많이 가는 시골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와, 우선 피라루쿠 대박. This is for you. Oh, 오, 여기 비단잉어 있고, 오스카. 이번에는 여기 장소 말고, 아까 말씀드린 더 큰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브리가도. 와, 지금. 비포장도로 길을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 타고 가다가 최근에 재교를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장수님이 물어보니까 여기는 보기 힘들고 북쪽으로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야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 너 재교 조심해라. 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브라질 닭 아시죠? 엄청 큰 거 아시죠? 야, 바로 이곳이 아마존 안에 있는, 마나우스 안에 있는 열대어 수출 업체의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 빈 수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 아, 이 정도면 진짜 거의 그냥 아쿠아리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목욕탕 같기도 하죠. 와, 이거 뭐지? 거의 스쿨링 수준인데? 엄청 단체로 다닌다. 와우,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주걱물고기라고 하는 메기 종류가 있는데 엄청 빠릅니다. 우와, 여러분 저기 자연 속에 저기 칼라테트라가 있어요. 와우. 자, 여기 보세요. 이 자연 속에 있는 네온테트라입니다. 물론 여기는 약간 인위적으로 하신 거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야, 진짜 이런 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와,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하기가 힘입니다. 자, 보이세요? 정말 많은 코리도라스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제 코리도라스 맞을걸요? 와, 여기 그냥 키우시는 건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애들이 엄청 돌아다녀요, 이렇게. 와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프로로 중간중간 계속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정말 재밌습니다. 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인가 봐요. 헬로. 그 여기에는 무슨 물고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시클리드류가 좀 있고, 아, 남미 뭐 게오파거스 이런 종류들 좀 있었어요. 게오파거스? 네, 남미 시클리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여기 왠지 수초 아래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고프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수초 아래에 뭐가 있나요? 한번 넣어볼게요. 슈르릉. 있나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없나요? 전 몰라요. 자, 그리고 여기 수초 아래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고프로. 물속에 들어가면은 평온해지거든요. 보이나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기로 틀으려고요? 네. 왜 이렇게 조정하냐고요? 있으면 다행입니다. 아,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여요. 와, 바로 옆에 작은 수로가 있는데 저기 물고기 엄청 많다. 와, 위에서 봐도 딱 보이는 시클리드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와, 정말 많은 어종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비슷한 종류들이 많지만 중간중간에 특이한 것도 한두 마리씩 있어서 그냥 그런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기 황금 색깔 저거 뭐야? 대박이다. 이게 아마존의 작은 하천의 위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유목들부터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여기가 혼자 있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규어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았는데 비어있는 수조가 좀 많아서 아마 숨 생략이 좀 많을 겁니다. 이게 진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무지개송어 양식장 근처 가면 무지개송어가 실제로 강원도에서 낚시로 잡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네들도 여기 보면은 흘러나온 애들이 여기 있는 거겠죠,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수조안보다 여기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다가 뭐 특이한 게 하나가 탁 나오면 그게 재밌는 거죠. 지금 저기에 이제 닭들이 엄청 많네. 여긴 벌레도 없겠다. 모기도 없고. 왜냐면 애들이 모기줄도 다 먹을 테니까. 이거 재밌다. 네온 테트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뭔가에서 봤더니 어우, 닭이 지금 경계를 하는데 저기 병아리가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경계 엄청 하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키워서 아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거구나. 뭐지? 어도시마. 송사리네요. 그냥 우리나라 송사리랑 흡사해요. 자세히 보면은 옆에 이제 약간 색깔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아마존에는 이렇게 산 속 안에 이렇게 시설을 갖췄는데, 와,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장소이자 장소가 넓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여서 건기 시즌이라서 지금 현재 물고기가 많이 없지만 우기 시즌에는 여기에 정말 다양한 어종들, 수백여 종의 어종들이 꽉 차고 수출되고 굉장히 바빠진다고 합니다. 하이. 하하, 도망간다. 귀여워. 입 벌리고 헤헤헤. 자, 그리고 또 다른 좀 큰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호수인가? 한번 가볼게요. 와, 이번에는 굉장히 큰 약간 호수같이 되어 있는 곳 맞네요. 지금 여기 호수에는 마트리샤라는 붕어 닮은 애랑 탐바퀴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피라로코 넣어놔도 잘 살 것 같은데요? 엄청 커가지고. 피라로코 한 3-4m까지 크게 이게. 이게 소폼이라고 많이 하나요? 그런 소폼들이
진짜 너무 이쁘게 잘 튀어 있네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엄청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마카오. 와, 피라로크. 이거 가지고 싶다, 진짜. 와, 정말 이쁘죠? 그 다음에 아마존 앵무새. 그 다음에 토코투칸인데, 토코투칸이 정말 예민해서 굉장히 멀리서만 볼 수 있는 새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봤던 청금강 아마존 앵무새입니다. 오, 굉장히 큰가 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이렇게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열대어 수출 업체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열대어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피라루쿠, 엄청 거대한 피라루쿠가 있는 수조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피라루쿠가 굉장히 단단한 골솔 어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있게 점프해서 부딪혔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텐데, 주인분께서, 보스께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은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호수에서 뚜꾸나래 피쿠패스도 봤었는데 너무 빠르고 수초가만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